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네위라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래 이제 기타를 전공을 해서 기타랑 디제잉을 접목해서 하는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DJ들이 참가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갔을 때는 더더욱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대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대회 준비해 주신 모예닉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꼭 수상하려고 준비했다기보다 그냥 즐기면서 해보려고 준비를 해서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냥 사람들 신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음악들로 장르나 스타일이 안 겹치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즉석에서 오늘 많이 준비를 해서 들었어요. 챔피언십도 그렇게 과유불급이라고 막 내가 우승하겠다 좋은 성적 거두겠다라는 생각 안 할 생각이고 오늘처럼 편안하게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덤비세요 다 아무나. 큰일 났다. 대회인 만큼 그냥 믹스 이런 게 아니라 테크닉적이랑 아이디어 싸움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더 창의적인 거 구사한 게 많아가지고 그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네. 뭐 언더든 오버든 DJ들 하는 분들 이런 자리를 주시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 빛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모예닉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고요. 커리어도 같이 쌓는 재미가 들리면서 제 이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클럽에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큰 페스티벌에 뛰게 된다면은 모예닉 덕분에라는 자부심으로 재밌게 DJ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떨어졌지만은 이번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열리는 행사 있죠. 모예닉 행사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행사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